네, 반갑습니다. 6월 18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오늘 전체적인 시황 상황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증시가 일단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증시가 0.1% 지금 상승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요. 니케이는 오늘 0.8%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185원 55전을 기록하면서 환율이 조금은 지금 1,200원대 이후에 조금 지체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이라고 볼수 있죠. 자, 오늘 코스피가 0.38%, 그리고 코스닥이 0.59%, 코스닥은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에서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연기금의 상당한 방어적인 측면이 나타났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양매도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빠져버렸는데, 요것도 좀 이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특징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시장의 점도표에 대한 기대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FOMC 회의라고 있어요. 이 FOMC 회의를 통해서 제롬 파월 의장하고 그 밑에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동결을 해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랄까, 이런 발언을 적는 것을 회의록이라고 하고, 그 발언에 대해서,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찍어주는 것을 우리가 점도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에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수 없죠. 제가 어렵다 했죠. 지금의 금리 인하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 안에서 의원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몇 명의 의원이 최소 한 명의 이상이라도 이런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그 점도표상에서 금리 인하가 체크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제롬 파월 의장도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금리 동결에 대해서 만족을 한 시장이지만 앞으로는 좀더 금리를 인하 쪽으로 얘기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지금 점도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그에 따른 기대감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 FOMC 의원들 안에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금리 동결과 인하인데, 이번에 이 인하에 대한 점도표가 몇 가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데,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는 항상 어렵게 표현을 합니다. 그 부분을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쉽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기대감이라는 것은 우려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건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점도표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이 점도표라는 걸말 그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에 대한 관점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FOMC 의원들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을 해줬고, 해줄 가능성, 몇 명이 찬성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안 될 확률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지금 미국장이 오늘 나스닥이 반등 나왔는데, 오히려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우려감으로 혹은 실망감으로 표출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기대감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결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방향성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대선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 대선이 이제 16개월 대장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어차피 이거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대선이 16개월 남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빠져버리면 과연 트럼프가 재선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상당히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까기 좋잖아요. 빠졌기 때문에 경제는 안 좋잖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가 되면 안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방의 반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진영에서는 현재 정부에 대해서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미국장이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정도 하방 경직성을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 또는 FOMC에 대한 결정이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점도표가 여기에 몇 개가 찍히니 저기에 몇 개 찍히니 그 부분은 언론에서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어차피 기대감이 실망감 바뀔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16개월 남았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해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미국장이 쉽게 꺾이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결국에는 미국장이 버텨주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방에 대해서 경직성을 유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드러났던 것이, 자, 같이 보시면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2100선을 기준으로 요 자리가 이제 뭐랄까요, 힘의 균형을 맞추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갑작스럽게 넘어간다 내려간다 그런 부분보다는 요렇게 제가 횡보 내지 조정이다 라고 얘기했죠. 지금도 오늘 횡보가 붙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횡보 내지 반등 나왔다도 다시 뭐 조정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요런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면서 지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방향을 잡는 것은 시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급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코스피에서 마지막에 지금 동시호가 때 외국인이 들어온 거지 장중에는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지수와 외국인들은 현재 큰 영향력 자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잠시 샀더라도 지수가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그런 지수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수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연기금이라 보시는 게 맞죠. 연기금이 초반에 사면서 지수를 조금 올린 양상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인 스탠스를 조금 띄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지금 투신권은 매수를 해주지만
지금 여기에 크게 일치하는 부분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방어적인 스탠스로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는 것은 지수를 적극적으로 올리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따라서 지금 지수에 대한 베팅은 조금 보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이어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양매도 앞에 장사 없다. 시가총액 상위주 하락이라는 건데 자, 오늘 일단 코스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은 하루였는데요. 오늘 외국인들도 매도를 쳤고 기관도 매도를 쳤고 연기금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내부적인 부분도 대부분 다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오늘 순매수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외국인 팔 때마다 어떻게 해요? 지수가 빠져버리죠. 그리고 지금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라 초반에는 샀다가 외국인들이 파니까 팔 때마다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게 아니네 하고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해버렸습니다. 둘 다 매도에 동참을 해보니까 각도가 어때요? 처음에는 조금 둔각을 나타내다가 뒤에는 이제 애각이 돼버리죠. 각 커지는 거예요, 지금. 각이 커져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이런 매도 자체가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걸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빠지는 양상이 또다시 나타났거든요. 거기에 또 제약바이오라고 대표되는 이 종목군들, 시총 상위주들, 뭐 지금 뭐 신라젠이나 HLB, 그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뭐 이런 기업들이 또다시 한번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앞서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HLB 종목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HLB나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은 제가 조금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또 장기 투자를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 HLB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전일 6월 17일 날, 자, 주가를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어제 뉴스가 나오죠. 합병이 되었다, 삼각 합병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리스크가 해소되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걸 안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오늘 주가가 오히려 또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전일 그리고 오늘 그리고 전전일 이렇게 세날 모두 다 거래량이 터져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뉴스에 의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매도를 했을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 자체가 전일 드러났지만, 이를 틈타서 또 개인적인 이 내부적인 이 이슈를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매도를 할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내일 당장에 또다시 한번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는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빠져서 지금 하단에 있는 다시 한번 7만 원 밑으로 조금 내려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조금은 신규적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은 조금 더 롱텀으로 보고 좀더 참아보시는 전략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이 나쁘고 좋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재료가 노출되면서 누군가는 손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인즉슨 고가권역도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하단은 지지권역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하단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그럼 하단 자체를 조금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단을 6만 5천 원 밑으로도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매수 순환매, 급할 것 없는 시장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자,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저가에 대한 저가 순환매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냐면 소형주들이 움직입니다. 소형주들이. 소형주가 움직인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개인 수급에 의해서. 소형주는 개인에 의해서 많이 나타났고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의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기관이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를 연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종목군들 외적으로 2차전지 분야, 그리고 뭐 백신주, 그리고 오늘 철도주 또는 경협주, 그리고 금강산, 뭐 개성공단, 그 5G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소차도 하루 만에 이제 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매도세 자체는 바로 기관.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소형주 위주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오늘 오름폭 자체를 확인해 봤을 때, 뭐, 유지램, 평화홀딩스, 혜성옵틱스, 뭐, 그래핀 관련주들 또는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조금은, 뭐랄까, 이제 좀 소외되어 있던 그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 쫓아가는 매매를 해버리면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조금 제외를 하면서 좀더 시장에서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개인 수급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수급에 대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비중 100%를 싣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비중을 조금 더 조절을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급등락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개인에 대한 수급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개인 수급에 대한 특징이라는 부분까지 좀더 정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소형 스마트폰 관련주의 IT 빈틈을 노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소형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소형 스마트폰은 얘기 적을 거, 소형주 스마트폰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 우리가 사실 이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우리 갤럭시 시리즈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게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뭡니까 이게 폴더블이 연기가 되면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쉬어가는 이런 조정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 이게 산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정리를 조금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트론 이런 것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거든요. 모듈.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트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옵트론텍. 자, 옵트론텍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지금 이게 바닥권역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파트론도 이런 흐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또 우리가 뭐 오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런 것들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종목을 분류를 한다면 소형주지만 이게 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OIS, 홀센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거든요. 손떨림 보증장치. 그리고 뭐 자화전자. 그죠? 이런 종목들 지금 바닥에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뭐 세코닉스. 마찬가지죠. IM.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들어주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미지 센서라든지 아니면 또는 카메라 모듈,
요 관련 업종들,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인다는 것을 조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IT 종목군들이 지금 순환매가 동참이 되면서 이때까지는 장비주들 위주로 상승세를 많이 보였다면 지금 또다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섹터군으로 돌려가면서 순환매, 선순환적인 형태가 띄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서 봤지만 지금 IM이나 또는 지금 자화전자, 세코닉스, 바이로그 디바이스 이런 작은 종목군들 차트는 상당히 좋아요, 지금. 만들어가는 차트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씩 또다시 급등을 한번 해버리면 또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혜성 옵틱스 이런 것들도 결국에 카메라 모듈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습이 상당히 좋죠.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류를 잘안 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이렇게 그냥 혼자서 볼 때는 이걸 어떤 분야가 올랐는지를 잘 판단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특징적인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장 관심주도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주 요거는 꾸준한 이슈가 조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가 KH 바텍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에 추세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추세적으로 바뀌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눈여겨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앞에서도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폴더블에 대한 출시일이 공개가 된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조금 담아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장 관심주를 NHN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NHN, 얼마 전에 이제 NHN 제가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요거를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건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이제 종목 분석을 하면서도 간편 결제, 이것이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이슈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걸 이제 좀 눈여겨보자 했는데, 지금 주가가 좋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 부분 붙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NH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페이코,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에 연결 실적이 지금 잡히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이 NHN은 예전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주가상을 몇 번을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다가도 실패를 하고 지금 다시 한번더 오르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번에는 조금 과감하게 이게 드라이브를 조금 걸수 있다고 봐요. 그 NHN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HN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오로라 에이테크 솔루션 뭐 보겠습니다. 오로라 보겠습니다. 자, 오로라. 뭐 갑자기 또 문의를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오로라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샀는데 빠졌다 하시던데요. 요거는 이제 일전에도 밑에서부터 했고 그리고 위에 올라왔습니다. 위에서는 사실 이제 비수중 조절 조금 하시면서 그 종목에 대해 물으시더라도 제가 답변을 안 드려요, 사실. 그래서 가입 문의 말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제가 말씀을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소개를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이대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구웠다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지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주가는 상당히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시 한번 형성됐기 때문에 이대로 조금 더 다이렉트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요. 에이테크 솔루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일전에 한번 여기 이 상승은 상당히 우리가 좋았죠. 긍정적으로 봤고 이번에 다시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양상인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보시면 한 번씩 뽑아내다가 갑작스럽게 빠졌다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들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실패를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학교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모이면 많은 물량이 뺏기게 되죠. 그런 주가를 한 번만에 안 올립니다. 다시 한번 빼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오늘 나온 시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림을 만드는 것 같은데 오늘 뭐 방송을 하면서도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붙던데요. 이런 것들도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몰라, 이 방송을 보고 사셨는지, 어느 정도 넘어간 정도껏 익신을 좀 하십시오. 뭐, 이거를 무작정, 보면서, 이거를, 뭐랄까요, 이제, 욕심을 내기는 좀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100%, 200%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공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전문가들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종목군들은 많이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붙어버리면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라온시큐 같은 경우 개인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들이 떨어질 때까지는 주가를 좀더 행보를 조금 붙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에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쉬었다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래량을 보시면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을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을 해석하기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좋고 거기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화신테크 보시겠는데요. 화신테크가 전일에 급등 나왔었는데 오늘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만큼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주가가 올랐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햇님토이. 그러니까 회사를 인수했다고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랐다 또 다시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급등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는 절대 못 만듭니다. 저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은 좀더 우리가 여기에 급락이 나타났다. 어이 무서워. 이게 아니고 급락이 나왔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오히려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왔구나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색깔일 뿐이에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봉 양봉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자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면 돼요. 그러면 하루 만에 빠질 게 있고 아니면 이틀 3일 걸려 가지고 10% 빠질 수도 있죠. 어차피 하루 만에 빠진 거는 또 하루 만에 또 복구된다는 얘기거든요. 한 이틀, 3일 만에 빠진 것도 올라가는데 이틀, 3일 걸린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급등락을 만드는 종목군들이 또다시 급등락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판단했을 때, 요거는 하단에 있는 리스크만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접근한다면 충분히 지금 해볼 만한 자리라고 봐야 되는. 오히려 여기서는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밑에 그렇게 한번 대응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업도 괜찮은 상황이고 지금 합병 이후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더 고가 권역에 대한 도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은 코스닥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이것도 일종의 뭐 많은 시장 중에 또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거기에 기죽지 마시고요. 이런 장도 있고 저런 장도 있고 그러면서 또 주식에 대한 계좌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났을 때내 계좌의 수익이 얼마만큼 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을 조금 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명심하시면서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